운전면허 땄냐고. 얼마나 사랑해요? 취할 것 같아요 지금 향수에.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아가씨라는 타이틀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로 온 이유는 바로 푸른 공방에 놀러오게 되었는데요. 푸른 공방에서 우리 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도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 공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수진이랑 함께 있는 마음이 들게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향 만들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공방으로 웰컴! 먼저 푸른 공방의 향수를 만들기 전에 우리 푸른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푸른 오픈 소감. 일단 팬분들과 바로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상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프롬에서 팬들에게 들을 때 힘이 되는 말. 사랑해? 난 항상 너 편이야? 서로 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 프롬에서 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제가 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힐링! 힐링이었으면 좋겠어요. 프롬을 사용하면서 좋은 점. 제가 오늘 뭐 했는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팬분들도 뭐 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프롬 친구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질문 한번 들어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수진이가 직접 굿즈를 만든다면 해보고 싶은 거는 액세서리, 목걸이 아니면 팔찌 하고 싶어요.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맨날 차고 다닐 거야. 너무 기대된다. 목걸이 좋다. 찐이가 만들어주는 액세서리는 쇠독이 올라와도 무조건 하고 다닌다. 꼭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평소에 파스타를 즐겨 먹는다는 수진. 본인만의 파스타 레시피가 있다면? 마늘 가득, 베이컨 가득, 불고추 가득 넣으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일이랑 크림 좋아해요. 제가 매운 거를 진짜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페페론치노? 그것보다 그 불고추 그 말린 거 있잖아요. 네, 베트남 고추. 그거를 넣어서 먹거든요. 그거를 정말 많이 넣어요. 한 6개? 그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세 번째 해볼게요. 팬들이랑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고 싶은가요? 삼겹살.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것도 이제 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그토록 삼겹살 하던 거를. 저요? 저 참기름 소금이랑 쌈장 두 개다. 저는 고기에 집중하는 게 좋지만 저는 근데 냉면에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쌈은 깻잎만? 언니가 구워주나요? 라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 태워도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진짜 삼겹살 잘 구워요. 제가 구워줄게요. 4번. 6곡 중 팬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가사는 있어요. 타이타이의 널 닮은 너를 온종일 불러줄게. 감동이요. 저돌적이요. 평생 불러줘.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수진이가 요즘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 애장템이 있나요? 립밤. 겨울철이라서
필수예요, 필수.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쓰거든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항상 넣어져 있는 건 바세린. 바세린인 것 같아요. 향수. 언니의 향수 취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에 제일 가까웠고 제가 요즘 쓰는 그런 향들에 제일 가까워서 골랐고 아직도 불가리 코랄을 쓰나요? 네.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바다만큼 사랑해요 라고 보냈습니다. 어렵다. 레드야 보면 무슨 색하지? 어떡하지? 누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둘 다인데? 어려워. 블루. 특별하게 블루. 이유는 뭔가 블루가 더 쓸쓸해 보이잖아요. 은은한 쓸쓸함이랄까? 그럼 꽃이 피고 진다잖아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걸 볼 때? 그죠? 운전면허 땄냐고. 한 번에 원샷, 원킬. 네. 필기 100점. 실기 한 비밀. 100점. 저는 필기를 제일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어플. 그걸 처음에 했는데 24점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3번씩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갔어요, 저는. 2종. 2종. 프롬, 네, 팬분들과 소통을 해봤고요. 자주 제가 프롬 찾아갈게요. 네, 수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드디어 향을 한번 만들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요즘 빠진 향은 약간 되게 샤워하고 나서 약간 이런 느낌의 향에 빠졌거든요. 샘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맡아보면서 픽해보겠습니다. 맡아볼게요. 목욕하는 여인 이라는 향인데 되게 베이비 파우더 향? 샤워하고 나서 겨울에는 바디오일을 바르는데 그 향이 약간 장미 향이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정말 많이 맡아본 향. 화이트 머스크. 모하비 고스트. 제 스타일은 아니고 뭐지? 스킨 향에 가까운 거. 너무 진한 느낌?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음. 베르가못. 이거는 약간 섞으면은 좋을 것 같은 향인가? 카페 화장실 가면 맡아볼 만한 향. 멀미가 날 것 같은 향.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고른 것 같거든요. 이 세 개를. 첫 번째, 목욕하는 여인. 두 번째, 화이트 머스크. 세 번째, 베르가못. 이렇게 세 개 골랐어요. 목욕하는 여인은 제가 좋아하는 향에 제일 가까웠고 제가 요즘 쓰는 그런 향들에서 제일 가까워서 골랐고 화이트 머스크는 이 향을 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 베르가못은 그거를 중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향수를 제조해 볼게요.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넣을까? 화이트 머스크. 그냥 무욕하는 여인 냄새 나요. 취할 것 같아요 지금 향수에. 계속 맡고 싶네요 이거.
좋은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취향입니다. 네, 이 향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포카 방향대로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딸기를 그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과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딸기탕으로 그걸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유일하게 먹어본 최근에 과일, 딸기. 짜란. 이거는 체리예요. 제가 최근에 체리 그리는 법을 새롭게 알아서 네, 좀 잘 그려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거는 꽃인데 그냥 심플한 꽃. 그리고 이거는 딸기. 잘했죠?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값진 시간을 갖게 되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 수진이가 좋아하는 향을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프롬 통해서 만나요. 안녕. 자주 만나요. 프롬 공방으로 웰컴. 저는 과일 안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게 과일이에요. 진짜로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고기, 뭐 이런 거. 부위요? 저 오겹살, 항정살.